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종목은요. 첫 번째는 삼강에메티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노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용로직스, 마지막으로 SH에너지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투자도 늘고 있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친환경 쪽도 굉장히 핫한 섹터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요. 우주항공 쪽 뭐 코스피 대비해서 그 섹터 자체가 아웃퍼폼하고 있고 아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그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삼강MNT입니다. 삼강MNT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강관과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섹터로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강MNT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수혜를 입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장기화되면서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신재생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의존에 대한 부분들을 탈피해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뭐 삼강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재생 ETF 자체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업종에서의 상승세가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강MN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중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48% 증가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경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노코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제노코에 대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주개발 사업과 무장 헬기 그리고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우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소형 무장 헬기 인터콤에 대해서 정보 수주를 이뤄냈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부분들로서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수혜주로서도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대량 거래가 나와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가에서도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도 이미 좀 수주가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와 있고 좋게 나왔고 2분기 역시 지금 현재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현재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삼강MNT와 제노코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